되겠습니까? 3분 드릴게요. 네. 제가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걸 즐겨 하는데 한 2주가량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 찍어야 되냐 계속 물어보고 또 때리는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보면서 괴롭기도 하고 망설이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도 금산이고 가난한 집에서 10남매 10번째 막내로 제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국졸이고 어머니는 무학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못 배웠냐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제가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더 용감하지 않냐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속한 정당을 좀 부족해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듯이 제 정당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그렇게 잊고 싶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 옷을 제가 못 입었어요. 지금은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그때 저도 울었지만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탈당해라, 무소속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굉장히 그때 고마웠어요.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백의종군 선언하고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더큰 유세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아버지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는 친자식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친자식은 부족하니 사촌들이 지켜야 된다. 친자식은 비켜라.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것이 나의 깃발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1당 압승 이거냐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밀려서 제1당 못 지켜 이거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냐 아니냐 국회의장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것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집권 안정을 취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다 친한 분들, 제 보좌관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정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한 말씀 드리고 합니다. 정청래의 깃발은 더불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